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.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척 매섭습니다. 충남 천안의 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. 이 종교시설에 다녀온 제주 지역 신도가 확진된 데 이어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안서현 기자입니다. 충남 천안의 한 종교시설입니다.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마을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제주에 사는 신도로 확인됐습니다. 이 확진자는 지난 17일 해당 시설을 방문한 뒤 19일 제주에 입도했는데 이튿날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21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종교시설의 분소가 서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확진자의 방문 이력을 확인했는데 이곳 신도 3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. 35명은 음성 판정을,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. 예배 참석은 없었지만 교회를 방문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추가 확진자도 이제 아마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명부 작성을 하면서 바로 뒤에 서 있던 제주에선 어제 29명, 오늘도 신규 확진자 32명이 추가됐습니다. 집단 감염 사례인 제주시 초등학교와 제주시 제사모임 관련 확진자가 2명씩 더 나왔고 제주시 요양병원 종사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. 또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수영대회에서 선수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은 관계자 7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경기는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.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내 백신 1차 접종자는 54만 4,900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81.4%, 접종 완료자는 52만 1,000여 명으로 77.9%입니다. KBS 뉴스 안서현입니다.